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자야 남자야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하고 다녀?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못된 건가? 닥치네요. 안 맞잖아. 너에게 닥치라고 말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디라고 합니다. 저는 MTF 트랜스 여성이고요. 우사단로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곳이니까. 나는 성소수자야. 근데 나는 너랑 이웃이 되고 싶어. 난 그런 먼저 노력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에디는 뭐 여자야 남자야 이런 질문들? 에디는 에디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에디가 에디로 살아가는 곳. 이곳은 우사단입니다. 우사단로의 한바. If whatever. 에디가 무언가 열심인데요. How about stop? 그 뭐라 그랬지? 줄 없나? Stop. Hang on the. Okay. 멀리 뒤지고 있는 건 여기 있다. 낚싯줄. 크리스마스 띵. 저기 그거를 조금 세워 적기 조금 오늘 예배 시간에 잘 보일 수 있게. 이거 설치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까? 여기는 우사단에서 열리는 ODMCC의 기도 모임. ODMCC는 성소수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약간 ODMCC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크리스찬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종교와 상관없이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냥 커뮤니티성 교회예요. 너희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계셨고 저도 거기 있으면 왠지 좀 내 정체성을 드러내도 내가 원하는 이름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갔었고. 아! 에디 씨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에디를 남자나 여자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every Saturday first every 뭐라 그러지? 월의 첫째 주 토요일 first Saturday of the month? Yes. Wow. We talk. 에디는 이곳에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그러나 이곳을 알기 전 에디는 세상의 편견과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트랜지션을 하잖아요. 근데 의료를 하게 되면 살짝 몸이 변해요. 근데 그 과도기라고 할까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버스를 타러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가 딱 잡더니 뭐 여자야 남자야 뭐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큰 소리로.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지? 막 되게 당황스러움이 이제 압도되고 당황스러운데 이제 한마디도 못 하고. 그냥 웃으면서 남자예요 그렇게 말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연한 것에서 당하는 차별은 그녀를 비참하게 했죠. 나는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 나쁜 질병처럼 취급당하고 존재로 취급당하고 그러면 하는 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 오고 나서 에디 씨는 변화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걸 알게 되고 세상에 먼저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인권단체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딱 이게 뭐가 뜨면 이제 우리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파티를 하자. 뭐 공연 같은 거 그냥 뭐 아마추어 같지만 그냥 한 단대 의의를 두고 이제 펀드레이징도 파티도 하고 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되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어쩌면 사람 세상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되시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에디는 우사단에 녹아들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이 도로 쪽에서 길로
여린은 어떻게 지내요? 여린 뭐 그대로 잘 지내지 뭐. 되게 그대 잘 지내지? 권행이냐 뭐야? 우리 이런 사이였어요? 왜냐면 그대 때문에 이런 사이 아닙니다. 그대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해서 그래 지금. 잘 지내요. 안녕. 옵션에는 우사단로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곳이니까 또 재밌는 일들을 하고 싶고 또 나를 이해해주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 역시도 이제 좀 잘 맞았어요. 우사단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우사단의 집도 구하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안 맞잖아. 너에게 닥치라고 말하고 싶다. 엄청 싸다. 이런 거래요. 블랭블랭 고낭 소리. 죄송합니다. 여기다 우리 집. 그러나 우사단에서의 생활에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디는 이곳에서 세상과 마주했지만 다른 친구는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8살인가 19살짜리 이제 게이 정체성을 가진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다니던 부모님도 같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선 자꾸 이제 그 게이 동성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그한테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거죠. 가족 같은 사람들이 그를 구성한 하나의 벽이 자꾸 그를 부정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청소년 성소자들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라는 좀 것들을 체감했던 것 같아요. 에디는 그렇게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활동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롤모델들이 없어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교사가 되고 싶은데 트랜스젠더 교사? 생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조차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서 헛바람을 불어주는 거죠. 네가 첫 번째가 되면 되잖아. 누군가를 세상에 마주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스스로 먼저 더 큰 세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사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심심하지 않겠어요. 식구들이 많아서. 네.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심심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의미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막 치워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바빠요. 얘는 저한테 가족이죠, 가족. 편하게 볼 수 있는 가족? 좀 이상한데. 에디는 얼마 전 우사단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우사단이라는 마음의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듯한데 에디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좀 단단해져서 우이동으로 옮기신 건가?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산에서 시작된 우사단에서 거주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게 되면서 거기서 시작된 인연들이 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연들이 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켜준다기보다는 지금 또 생각해보면 또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일단 그냥 편안하게 제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당장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자 이런 사람. 근데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뭐 성소수자 다 떠나서 이게 힘이 된다는 건 그게 약간 이웃 주민이 아닐까? 에디는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제가 로스팅한 커피로 1층에는 카페고 2층은 모든 퀴어 친구들, 성소수자 친구들이 이태원에 왔을 때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나 에디디가 주는 커피 마시러 와
이런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에디고 이 동네에 살고 난 성소수자라고도 불려. 근데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